어떤 관리 하나가 성종에게 제가 한 분녀의 자손을 관직에 못 오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성종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굶주려 죽는 것은 작은 일이고 실절하는 것은 큰 일이다. 모름지기에 나라가 법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지법에 찬성했던 네 사람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가 금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선두에 네. 성종이 서 있었던 거예요. 막상 그러면 성종은 본인은 재혼하지 않았나요? 당연했죠. 아니 폐비윤 씨 죽고 나서 성종도 재혼하지 않았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조선에서 가장 많은 부인을 거느린 왕 탑5입니다. 1위가 누군가요? 성종이요. 성종입니다. 와. 무려 12명이에요. 중종과 야. 함께 지금 12명 1등 공동 랭킹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무려 거기서 나온 그 슬하 자녀가 16남 12녀입니다. 조선왕조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렸던 왕이 성종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좀 이 사실 좀 보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네요. 아니, 이렇게 네. 본인은 아무리, 이렇게 예. 생을 밝히시면서 아무리 왕이라지만 네. 진짜 오? 12명의 부인을 둬놓고서 진짜 전형적인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만 유일한 예외다. 야, 그 성종이 성군이 맞는지 자꾸 예, 의문이 드네요.